그렇게 분식으로 먹었던 거 기억나? 만났을 때 안주가? 너 이거 한번 더 가야지, 이거 한번 가야지. 아, 오랜만에. 하지 마, 좀 제발. 봐봐, 나오자. 하지 마. 하지 말라고 그랬고. 왜 하지 말라고 그래. 어머, 누가 이게 또. 너? 누구야? 이렇게. 저 이렇게 큰 거래? 임창정 씨? 이 집이 아닌 것 같은데? 맞아, 그 사무실이다. 아, 그래. 그때 이제 옮긴다 그랬었어. 그래서 내가 파주에다가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 파주에 우리 그 전에 쓰던 침대에 갖다 놨더라. 쓰던 침대에 갖다 놨더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나 거기서 자면 안 돼? 아, 맞아. 이렇게 있었죠, 원래? 네. 아, 이렇게 바꿨구나. 약간 회장님 댁 같이. 근데 진짜 잠이 잘 오는 분위기네요, 여기 보니까. 조명이 약간. 그래, 막 밤샘 작업하고 이러면. 새벽 3시까지? 가이드 녹음 중이에요. 예? 다시 한번 해볼게. 네. 곡을 쓰면서 가이드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저렇게 하시는 거지. 이렇게요? 얼굴이 때꾸운하네요, 진짜. 피곤해요. 그래, 있어야 되겠다, 이거는. 보니까 이유가 있네. 뭐예요? 어묵을? 네, 밤새고 이제 침대에서 쪽잠 자는 게 좀 안쓰러워서 제가 뭐라도 좀 먹이려고. 아, 저도. 어묵아, 떡볶이 어묵아? 불도 뭐 저기 완전 업소용 불이니까 뭐. 어리적 먹던 매콤달콤 학교 앞 분식점 떡볶이 보글보글 끓여 먹다 밥도 하나 아, 대박이다. 떡볶이 즉떡 매워서 땀이 뻘뻘 나도 나인으로 가도 되게 좋겠다. 나인으로 가도 되겠지? 그 맛에 눈물이 찔끔 나면서 떡볶이 떡볶이만 먹으면 뭔가 허전해. 되게 좋다 저거. 거의 분식집인데요? 네, 분식집처럼 샀어요, 직접. 어, 진짜? 네, 진짜 샀어요. 참 다재다능하세요. 고춧가루도 듬뿍. 설탕. 맛있게 되라. 와. 야. 매콤해져라. 와, 느낌 있다. 삶은 날려야겠다. 이건 뭐지? 저 월남쌈 거 아니에요? 네, 라이스페이퍼. 아, 저걸로 면을 만드는구나. 아, 저거 진짜 맛있어요. 아, 맛있겠다. 쫀득쫀득해졌어. 맛있겠다. 떡볶이 떡을 통째로 다 넣을까? 이렇게. 또 가래떡도 막 당일날 뽑아가지고. 우와. 떡? 진짜 이게 꿈이었는데. 떡볶이 장사하는 거. 진짜 따끈따끈해. 이 정도면 되겠지? 아, 어묵까지. 제대로다. 넘치는 건 아니겠지? 어묵도 저렇게 썰어야 왠지 멋있어 보여가지고. 저래야 맛있어요. 아, 비주얼이 먹고 들어가. 비주얼이 먹고 들어가. 계란을 좋아해가지고 우리 오빠가. 야. 조금 더 넣었어. 이렇게 넣었어. 맛있게 해드릴게. 우와. 야, 이거 어묵탕 이거 대박이다. 저건 진짜 대박이다. 와, 최고다. 나는 이런 어묵 좋아. 나는 통통한 어묵 좋아하고. 이건 뭐야 또? 짜장?
짜장 소스? 이게 뭐야? 미역. 미역이에요. 오. 맛있겠다. 아, 주먹밥. 양념장국. 아,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야? 제가 요즘 만들었거든요. 아, 너무 떡볶이. 좋아하시겠다. 맛있어요? 네. 진짜로? 뿌듯하다. 저희 예. 어, 룸서비스. 아, 야. 일어나셨다. 누야? 뭐야? 누워 있어? 누워 있었어? 나? 뿌차. 언뜻 보면 병실 같아요. 뭐야 또?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우리 분식 좋아하잖아. 아, 나 일단 지금 먹는 거야? 아, 고생했으니까. 아, 아싸래. 분식했어. 우리 맨날 분식 시켜 먹었으니까. 이거 당신이 한 거야? 어, 내가 했지. 내가 했어. 우리 직원들이랑 다 같이 먹으려고. 진짜? 응. 야, 근데 그릇도 분식 감성이에요. 맞아. 너무 신경 썼다. 와, 나 대박이다, 진짜. 우리 오빠 쌀떡파야, 뇌떡파? 난 쌀떡파지. 그니까. 어, 쌀떡파야. 쌀떡파였지. 어. 우리 옛날에 처음 만났을 때도 이렇게 분식으로 먹었던 거 기억나? 만났을 때 안주가 또 이거 한번 또 가야지 이거 한번 가야지 아, 오랜만에 하지 마 좀 제발 봐봐 어. 나오잖아 하지 말라 그랬고 왜 하지 말라 그래 왜 하지 말라 그래 한 번만 하면 안 돼 젓가락도 이거 되게 잘한다 한 빨리 먹어봐 너무 맛있어 한 빨리 먹어봐 너무 맛있어 맛있어 와 이거 진짜 장난해도 돼 그래? 5대 국물 이거 있지? 싱가포르 정도까지 싱가포르 싱가포르에서 판다? 어. 그러면 휴가네 다음 주에 우리 5대 국물 먹으러 가자 이 정도로 맛있어 아 먹으러 간다고? 이 정도까지 맛있어 야 이게 맛있겠어 가래떡 은별이 어 여기 요거는 좀 잘라놨어 아니야 이거 이렇게 먹는 거야 이렇게. 아니야 이거 이렇게 먹는 거야 이렇게. 와 저걸 그냥 통으로 대박이다. 와 너무 맛있지. 와 이제 저기 저기 자고 맛있겠네. 약간 강남에서 파는 그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집. 그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집. 거기 압구정 감자. 그거보다 맛있어. 후추 너무 더 맛있어. 아니 안 넣어도 맛있어. 옛날 맛 진짜 더 나 이게. 진짜? 어 거기보다 옛날 맛이 더 나. 내가 그 포장마차에서 본 거 그대로 이제 막. 물엿도 막 이렇게 넣고 이거 어? 리 레시피 눈, 그냥 눈대중으로 진짜? 응 맛있어 배고파서 그런지 더 맛있어 우리 애들도 떡볶이 엄청 좋아하는데 가래떡 아, 만들면서 어, 애들도 생각나 준우랑 준서이도 엄청 좋아했어 내가 만든 거 되게 잘 먹었는데 엄청 잘 드신다 그래서 지난주에 캐나다 그 택배를 보냈거든? 아 비행기 항공편으로 뭐? 준우 준성이 이제 간식들이랑 이제 막 옷이랑 저번에 보냈잖아 옷 사가지고 막 더 패딩도 보내고 근데 내가 전기장판이랑 뭐 이것저것 다 보냈는데 장판에 코드를 또 빼먹은 거야 아이고. 벌써 또 보내 또 붙여야 돼 진짜? 어디 갔지? 없어졌네? 걔네들 신경 좀 덜 써도 돼 걔네들 신경 좀 덜 써도 돼 왜? 왜도 있어? 그 멀리 간 애들 거기 다 챙겨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까지 뭐 신경 쓰지 말어. 그게 한국이랑 그 캐나다 음식이랑 달라. 캐나다에서 거기... 먹는 떡볶이 맛이랑 한국에서 먹는 떡볶이 맛이랑 완전히 달라. 거기에 적응을 해야지. 거기에 적응을 해야지. 왜 자꾸 당신에서 또 거기 사람들이 다 알아서 챙겨주는데. 캐나다에서 공연 안 해? 가야 되는데. 오빠 공연 좀 잡아달라고 해야겠다. 그래야 캐나다 가지 보라. 신경도 안 써. 이제 조심. 아. 근데 너무 찐으로 잘 먹어가지고. 아, 너무 잘 먹는다, 진짜. 아. 어, 저 국물 다 먹네. 뿌듯하네, 뿌듯해. 아, 정말? 그냥 분식집 한 집 먹은 것 같아, 그냥. 아, 진짜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들 목까지 싹 먹었네요. 내가 좋은 생각이 있어. 무슨 생각? 우리 이제 남자애들 나오잖아. 남자애들 나오고 나서 아주 애기들을 데뷔시키는 거야. 옛날에 아주 애기들을 데뷔시키는 거야. 옛날에 애기들? 조르딘가 누군가 있었어. 아빠가 프로듀서인데 3살짜리를 녹음을 시켜서 오랄라 베베 그까리 뚝뚝뚝 오랄라 베베 그까리 뚝뚝뚝 오랄라 베베 모르시는구나. 했던 그 노래가 있어. 야, 저게 몇 년도야? 근데 거기 어린 애부터 조금 큰 여기 되는 애들을 데뷔시켜버리고 싶은 너무 거야. 지금 저 수업하러 왔거든? 한 번만 봐봐. 진짜 춤선이 장난이 아니야. 갑자기 왜 그런 거야? 갑자기요? 진짜 애들? 어? 뭐예요? 아, 진짜로 있어요? 뮤지컬. 뮤지컬 수업인데 저기 우리 아 그렇죠 우리 넷째. 뭐 춤 잘 춰요. 와. 근데. 얘가 춤을 제일 잘 추네. 춤을 제일 잘 춰. 저희 회사에 따로 이제 따로 3층에 키즈 뮤지컬이라고 따로 이제 외주를 준 이제 업체가 있는데 제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준재를 일부러 보냈어요. 1년 전에 일하려는 목적으로. 근데 이제 준재가 아빠 춤선을 닮아서 얘가 노래도 좋아하고 춤도 좋아하고. 우리 넷째가 아빠랑 얼굴도 제일 많이 닮고 끼를 좀 많이 끼도 가장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귀여워. 아, 엄마들. 잘한다. 자, 우리 그러면은 대사 한번 해볼까? 자, 선생님이 알려준 대사 한번 해볼게요. 네. 차렷. 집중을 딱 하네. 저기 엄마 보이죠? 엄마 있는 데까지 한번 들리게 크게 해볼까? 미소 더 해볼까? 엄마. 나는 배우가 될 거예요. 아, 우리 여기 같은 학부형들. 어머, 말 너무 잘한다. 상은이. 엄마, 저 행복해요. 잘했어. 저도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저도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뭐? 사랑에 빠진 거야. 자, 우리 이제 그러면은 대사도 이렇게 잘했고 우리 한번 그 박수 치는 춤 춰볼까요? 동작 어떻게 하기로 했지? 허리에 손! 그렇지! 허리에 손! 하고 제 음악 한 번만 틀어주실래요? 오, 잘한다. 진짜 잘한다. 아, 옆에 귀엽다. 밑으로! 그렇지! 위로! 진짜 잘 따라하지. 밑으로! 오, 신부도 잘한다. 동작이 좀 정확한 것 같아요. 아니, 있어요. 박자감도 되게 좋아요. 박자감이. 박자감 딱딱 맞네. 여기는 프리스타일이고 프리스타일이고 아직 어리니까 애기고 진짜는 정확해. 제대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냉정해져야 돼. 폐가 달라. 아이돌하는 친구들 아니 우리만 팔불출인 거야. 아이돌 하는 애들도 저 나이 땐 다 저렇게 했는데 쟤 다 저랬다니까. 그런데 얘는 저 나이 때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지금 하는 거야. 나는 보여 그게. 저런 거는 아무나 못해 지금 저런 거는. 아 리듬을 타잖아요. 리듬을 타. 그러니까 잘하잖아. 쟤도 아주 끼가 많으네. 쟤도 아주 잘 돕잖아. 쟤도. 이렇게 끼가
많네. 얘도 끼가 많네, 쟤도. 끼는 제가 더 많네. 쟤도 많아. 쟤도 많아. 어우, 아주 서로 경쟁 붙었다. 경쟁 붙었어, 경쟁 붙었어. 생각해요 내일을 근심 걱정 사라질 거예요. 립싱크하는데 진짜? 참아요 견뎌요 투모로우. 아, 얘가 잘한다. 잘한다. 아, 여기 감동이네. 아, 얘가 아, 눈에 띄어. 눈에 띄어. 눈에 띄어. 제가 다 잡아먹네. 뭐야 투모로우 내일을 기다려 내 꿈을 펼칠 거야. 존재감이 확실하네. 제가 아, 귀엽다 애들이 다. 귀여워. 선생님이 하면서 엄마 머리 잘랐어요. 엄마 머리 잘랐어요. 아주 제 재치 넘치는 애네. 우리 상은이랑 다율이랑 준재는 여기서 공연해봤잖아, 그치? 네. 어. 그때는 그러면 여기 꽉 차겠지, 지금보다 더. 네. 무섭겠지, 그러면 조금. 무섭은 게 뭐예요? 무서운 거. 좀 떨리겠지. 여기 엄마 아빠들 다 있으면 안 떨려, 준재는? 네. 오. 떨리는 게 뭔데요? 오, 떨리는 걸 몰라요. 오, 떨리는 걸 몰라요. 허세, 허세. 저 허세는 나 닮았네. 준재는 그런 감정 느껴본 적 없어? 네. 이야, 최고다, 준재. 선생님은 맨날 떨리는데. 나도 떨리는데. 엄마! 네. 근데 나 11살 되는 여기 유튜브 말고 다른 이렇게 갈래. 어? 갑자기? 왜? 벌써? 왜 준재야? 형아들이 제일 많은 원. 형아들이 제일 많은 형아들이 있는 곳. 진짜? 성인 노래 좋아하고 하니까. 아니 봐봐. 어떻게 하는데? 아빠 턴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응? 이렇게 해서. 우와 이거 어려운 건데. 해봐. 몇 바퀴 돈 거야? 봐봐 다시. 그렇게 아니라. 봐봐 다시. 그렇게 아니라. You feel it? 어머? 어? 뭐야? 뭐야? 사이드로. 아, 사이드로구나. 사이드로 좋아하는구나. Feel it? 뭐야? Can you feel it? 많아. 음악만 나오면 자동으로 춤을 추니까. 아, 좋아해. 해봐. 오, 좋아하는구나. 잘 추네, 춤을. 진지해, 눈 봐. 비슷하게 추긴 하더라고. 세상에 너. 오. 오, 많이 배웠네. 방송 때 좀 많이 배웠구나, 전소연. 귀여워. 와. 아빠 너무 좋아한다. 아빠 비서 엄마 비서 나오네. 아, 머리까지. 머리 귀여워. 아빠 노래다. 왜 갑자기 아빠 노래가 나와? 아빠가 쳐봐. 아우 귀여워. 아유. 아버님도 아버지 품으로 해서. 아유. 잘한다. 잘한다. 너무. 우와,
잘한다. 나보다 더 잘쳐. 근데 막 창작도 하던데 춤을. 우와. 이야. 근데 진짜 잘한다. 잘한다. 이거 먹어. 자, 김밥도 먹자. 이야. 준재 배터리 안 나갔어? 배터리 나갔다는 거. 준재 배터리가 또 찼나 봐. 배터리 언제 찼어? 오늘 이제 춤 그만추자. 봤지? 준재는 음악만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몸이 움직이는 거야. 이건 흥이 있다는 얘기거든. 이건 타고난 거야. 든든하다, 아빠가. 그냥 피는 못 새겨야지. 그냥 아빠 피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얘는 나보다 더 잘생기고 팔다리도 기니까 분명히 마이클 잭슨이 될 거야. 마이클 잭슨. 누군지도 모를 텐데. 내가 키울 거야. 마이클 잭슨으로 키울 거야. 막막하다. 아니, 그나저나 준재야, 잠깐만. 그나저나 오빠,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저기? 준재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요? 어? 아픈 거. 오늘 무슨 날이게? 무슨 날? 무슨 날이게? 무슨 날일 것 같아 오늘? 준재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무슨 날이 내가 무슨 날인지 알 것 같아? 모를 것 같아? 준표 생일. 준표. 생일에 생자만 나와도 다 귀엽대. 얘는 몇 월 달? 몇 월 달인데? 8월 달. 5월 달이야. 얘 5월 달. 아, 너무 귀엽다. 이거 진짜 찐이다, 이거. 자, 이제 다음 생일 누구야? 준표 다음 생일은 누구야? 준표 다음 생일은 준성이. 2월. 호야잖아. 호야가 12월이구나. 나 못 맞춰. 나 미치겠다. 나 미치겠다. 아니, 아니. 준우 생일 며칠이야? 준우 생일 8월 18일. 그렇지. 장남은 기억하네. 장남은 기억하고. 네. 내가 작년에 준표 생일 때 격리돼 있었어. 그렇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래갖고 아무것도 못 아무것도 못 해주고 걔는 그냥 생일 날렸지 그냥. 그래도 아침 미역국은 하나 먹었다. 정말. 그러니까. 준표 생일. 그래서 뭐 할 거야? 생일이요. 뭐 그래도 준표 좋아하는 거 해야지. 준표 우선 기차 너무 좋아하니까. 기차? 오늘 준표 생일이니까 준재가 준표 기쁘게 해줄 거죠? 응. 옳지. 해볼까? 옳지. 렛츠고. 가자. 아빠랑 기차 탔던 기억이 너무 임팩트가 강했나 봐요. 그날 이후로 계속 기차를 너무 좋아해요. 우리 막내가 또 기차를 너무 좋아하고 홀릭이에요. 한참 또 그 토마스 뭐 이런 거 좋아할 때 아닙니까? 네, 네. 네. 철떡. 아예 공연장에서 하네요. 아 저기구나. 필바디드? 네, 같은. 언제 오지? 이쪽으로 와. 아, 서프라이즈로 뭐 해주려면. 아빠 어딨나? 아빠 어딨을까, 아빠? 오, 이게 뭐야? 준표가 좋아하는 기차도 보여. 어, 내려와봐. 우와, 이게 뭐지? 얼떨떨. 아, 귀여워. 얘도 많이 컸네. 많이 컸어요. 뭐야? 우와, 준표야. 죽겠다. 죽겠다. 우와. 우와, 진짜 큰 거 같아. 우와. 너 안에 들어가 있구나. 토마스 기차가 왔어요. 선물 어떤 거 줄까요? 기관사도 있어. 기관사. 준표 생일 축하해요. 토마스 기차가 오늘 생일인 준표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왔어요. 반응이 약간 무서워하는데? 네, 놀랬어요, 반응이. 아빠인지도 모르고. 아, 얘가 이제 놀랬어, 약간. 놀랬어. 감사합니다, 준표. 자, 준표도 열차 옷을 입어야지. 열차 갈아입어야 되는데. 열차 타. 기차 갈아입어야 되는데. 준표도 기차를 타려면 옷을 입어야 돼요. 옷을 입을까? 약간 놀랐어. 준표 팔? 팔?
준비 기차 타고 싶어요? 준비 기차 타고 싶으면 네 타고 싶어요 해야지. 준표는 보여? 기차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기차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기차가. 기차가 그렇구나. 좋아요? 그러면 기차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기차가. 그러면 준표는 이 기차를 탈 자격이 있어요. 우리 준표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준표에게 생일 선물을 줘야겠어요. 생일 선물 줄까요? 생일 선물 주신대. 준표 무슨 선물 갖고 싶어요? 무슨 선물 갖고 싶어요? 말해보세요. 되게 큰 선물. 되게 큰 선물? 네. 우와. 우와. 진짜 엄마 가셨어요. 우와 감사합니다. 인사해. 기차 아저씨, 토마스 아저씨 감사합니다. 배꼽 인사. 아 귀엽다. 잘한다. 아빠인지를 모르. 근데 준표는 아빠는 어디 있어요? 아빠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 어디 갔어요? 아빠 어디 가셨어요? 여기 있어. 준표는 아빠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아빠가? 오, 아빠가 좋아요? 아빠 보면 뽀뽀해 줄 거예요? 어, 아빠 보면 뽀뽀해 주자. 알겠지? 토마스 기차 아저씨는 이제 날아갈 거예요, 하늘로. 날린다! 오! 날린다! 기차가 갑자기? 더 무섭겠다. 어우, 더 무섭겠네. 알아봤나? 우와. 알아봤어? 아빠다! 우와. 아빠 안아주기로 했잖아. 뽀뽀해주기로 했잖아. 아빠 뽀뽀해주기로 했지. 우와. 아빠가 좋아요? 너무 너무 최고다 진짜. 땀까지 흘리면서.